라면, 라임. 할아버지께서 끓여주신 라면. 꼬불꼬불한 라면. 긴 라면. 더 먹고 싶어. 어? 어. 우리 라면 하나 더 있어. 어디? 여기. 이야. 할아버지께 또 끓여달라고 하자. 바꿔라 한글. 이게 뭐야? 라임이잖아. 라면은 어디 간 거야?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라면을 찾아야 해.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아 이 야 훈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라면이 라임으로 바뀌었어. 라면, 라면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라면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헛!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한글을 찾자! 다리 끝에 한글 라면이 있어! 내가 순간이동으로 한글 라면을 가져올게! 그래! 그래 부탁해! 더 가까이 가자! 천지? 한글 라면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짧다! 오, 다리가 짧아지고 있어! 아니, 순간이동이 통하지 않아. 오! 도와줘!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한글로 맞서야 해. 짧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길다!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 나의 짧다 공격을 길다로 막아내다니! 헛! 이제 우리가 왔어!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이런,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부메랑으로 한글을 가져올게. 하! 돌아와 한글! 하! 하! 라면! 저장 완료! 라면! 국민자금의 손으로! 라면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응. 우와, 꼬불꼬불 맛있는 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라! 면! 라면! 라면! 라임? 라임 라켓 라면 맛있겠네. 라면을 다 먹어야지. 냠냠. 응? 오, 라가 어디로 갔을까? 면만 남았네. 한글 라면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라면 순서대로 써볼게요. 리얼이 아를 만나 라 미음이 여를 만나 며가 받침 니은을 만나 면 라 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라, 면! 친구들, 따라해봐요. 라, 면! 끝! 라면의 끝소리를 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라임, 라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임, 라마. 라면, 라임. 훈민이와 정음이가 라면을 먹어요. 라면은 맛있어. 더 먹고 싶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라면을 라임으로 바꿔라, 한글! 어? 라면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짤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길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라면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라면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훈민정음이 라면을 먹어요. 마음, 마늘. 아, 선생님은 언제 오시지? 선생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정음아, 우리 선생님께 편지 쓸까?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쓰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써야지. 고맙습니다. 아,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라고 써야지. 사랑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어. 응. 아,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면 행복해 하시겠지. 선생님. 어, 그래. 훈민아, 정음아. 선생님은 왜 불렀니? 선생님. 이거요. 이게 뭐지? 열어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어요. 우와, 훈민이와 정음이의 마음? 네. 바꿔라, 한글! 이게 뭐지? 이건 마음이 아니라 마늘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장난하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저희 마늘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마음을 찾아야 해.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마음이 마늘로 바뀌었어. 마음, 마음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마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한글을 찾아! 저 멀리 블랙홀 가까이에 한글 마음이 있어. 블랙홀 가까이 가면 위험해. 다행히 지금은 잠잠해.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허차! 태극봉으로 한글 마음을 끌어당기자. 나라 한글!
한글 마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빠지다! 안 돼! 이 용사가 블랙홀에 빠지고 있어! 멈춰라! 시공간! 시공간이 멈추질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도와줘! 빠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나가다! 하마터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뻔했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 나의 빠지다 공격을 나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내가 한글 마음을 가져오겠어. 나라? 한글! 마음 저장 완료. 마음 훈민정음의 손으로. 마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마음을 찾았다. 상자. 우와.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은 또 왜 불렀니? 우리 마음을 찾았어요! 네, 여기요. 우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우와! 우리 마음이에요. 얘들아, 고마워. 사랑해. 마마마로 시작하는 말. 마마마음 마마마네 마마마 마마마음. 사랑해요.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마음 마늘 마차 마차 마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게요. 받으세요. 마음에 마 먹어야지. 냠냠. 앙. 슝. 마. 오. 마가 어디로 갔지? 음만 남았네. 한글 마음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마음.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미음이
아를 만나 마,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마, 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마, 음. 친구들 따라해봐요. 마, 음. 끝. 마음의 끝소리를 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마차, 마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차, 마늘. 마음, 마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마늘로 바꿔라 한글! 마음을 담은 편지가 마늘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빠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나가다로 막아냈어요.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가 받침 미음을 만나 음, 한글 마음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훈민정음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